코로나19 팬데믹의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는 우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지금 실적 뭐 발표치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재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상반기 그 상장사들이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지속이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100조 원 가깝게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그리고 코스닥협회가 올해 상반기 결산 실적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스피 상장사 587개사 중에서 금융사 등 77개사를 제외해서 좀 합산을 해봤더니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91조 319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20% 정도 증가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80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18% 가깝게 증가를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45% 이상 급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도 선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실적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실적 증가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장사 1126개사 중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1011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7조가 넘어가면서 5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경우에도 108조 가까운 규모로 거의 18% 가깝게 늘었고 순이익도 15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HMM이나 그리고 SD바이오센서, 금호석유, LG화학 등 이렇게 덩치가 큰 상장사를 중심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은 다우데이터, 뭐 시젠, 그리고 하림지주 등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는 결과입니다. 올해 하반기,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내수 경기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진 흐름들이 있어서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확실히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이다라는 부분이 실적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출이 좀 잘 돼서 이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의 피해 기업들, 수혜 기업들 이렇게 좀 산업별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또 드라마틱한 영업이익 증가율 보여준 상장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기록을 한 곳이 바로 단연 이마트다라는 네, 분석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네. 예, 있었는데요. 1년 사이에 무려 12,000%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걸 또 환산해 보면 124배 증가를 한 거거든요.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0억 원 남짓이었는데 올해 상반 기가 1,308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하반기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온라인 쪽 이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좋을 거라고 하면서 호텔은 좀 일부 제외를 하고요. 주요 사업부가 안정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외 사업부 쪽도 괜찮았고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에 올라서서 이게 실적단에서는 손익 편입 기대감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위 같은 경우에는 한온 시스템 그리고 SJM, 효성중공업 등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한호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열관리 선도기업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네. SJM은 자동차 내부 용품 그리고 아남전자는 오디오 기기 생산하는 네. 곳이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기업이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MPD라는 종목이 무려 52,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1위에 등극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9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1년이 지나서 상반기 올해 46억 원 이상을 달성해서 그 증가폭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단연 1위를 차지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용 OLED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전자제품 생산 전문기업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 그리고 벤처 투자하는 그 솔본 그리고 전자 상거래 사업 영위하는 그 이상 네트워크스 자동차 부품의 MS오텍이나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유진테크가 그 뒤를 이어서 상승률이 꽤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또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추세가 좀 꺾여지는 지금 추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반기 전망은 녹록치가 않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우하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았음에도 주가에서 이걸 반영을 못하면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테이크아웃 가능성,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이재 기자가 그 상반기의 성적표에 대해서 뭐 매우 좋은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보면 조금 이상한 신호들이 좀 감지가 되거든요. 그걸 보시면 1분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31.73%였습니다. 2분기에 보면 108%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가 돼요. 그런데 이 기저효과가 주로 1, 2분기에 많이 누렸거든요. 작년 1,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저효과가 사라진 3분기 전망을 보니까 45.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게 더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증가율로 보면은 1분기에 이미 피크를 찍었고 이제 2분기부터는 둔화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적자 기업 수를 보더라도 1분기가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적자 기업이 100개 사였는데 2분기에는 이게 108개 사로 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항목들을 다 봤을 때 이제 실적의 정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한 우리 환경들을 좀 보더라도요.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경기 위축 가능성 불거지고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현실화 가능성,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도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이 실적, 기업 실적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닥 우호적이지는 않고요. 이 제조 산업 전반에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수요 증가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다운 사이클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도 나오니까 실적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조금씩 낮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실적도 지금 피크아웃 우려에다가 지금 우리 증시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들은 그 FOMC 연준의 의사록에 나온 그 내용 때문인데 테이퍼링이 이제 바깥짝 다가온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 좀 위축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리스크가 지금 계속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크게 여러 항목으로 우리 증시를 이제 둘러쌌으면 이제 실적 모멘텀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가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불식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가의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된 게 내년 실적까지도 사실 반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올해보다는 더 좋을 것이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게 내년 실적 전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 100을 더 뛰어넘어야지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그에 대한 확신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잡아줄 만한 모멘텀이 과연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실적 모멘텀 둔화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9일부터 19일, 어제까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8조 500억 원을 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2,3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게 9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현재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73% 수준인데요. 이게 2016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34.13%였으니까 지금 뭐 한 2주? 2, 3주 만에 1.5%포인트 넘게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도 지금 꼬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델타 변이라든가 테이퍼링 현실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외국인의 또 매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또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도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 심리는 아, 이제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나 보다라는 투자 심리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증시 조정이 9월, 10월까지도 갈 수 있고 어쩌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언제쯤 둔화되느냐 증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가면서 다소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도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찾을 필요는 있는데요. 이 사이클과 무관하게 기업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라면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사실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어떤 분산 투자라든가 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운다면 뭐 지금 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